빠방하이, 커리, 난, 탄도라 치킨, 중독성 쩌는 인도 음식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데요. 이런 음식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신기한 인도의 음식 문화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신기한 인도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13억 인구 인도, 엄청난 인구수에 걸맞는 다채로운 식문화를 자랑하죠. 인도 요리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건 향신료입니다. 인도 향신료의 정점은 마살라. 수십 가지의 향신료를 혼합해서 만드는 건데요. 한국의 장처럼 집집마다 맛이 다릅니다. 13억 인구에 13억 가지 마살라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 여기에 물을 넣고 끓이면 뭐다? 네, 커리입니다. 커리는 인도말로 국물을 의미하는 단어일 뿐 마살라의 배합에 따라 달라져서 수백, 수천 가지에 이르죠. 인도 식당에서의 커리 주세요는 한국에서의 찌개 주세요랑 비슷한 느낌. 이외에도 흥미로운 문화는 많습니다. 인도인들은 식사를 할 때 오감을 닫습니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마지막 촉각까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인도인들은 손으로 식사를 하죠.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청결도 면에서 손이 우세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불결한 왼손 대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내 오른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숟가락보다 훨씬 낫죠. 게다가 인도식 커리는 손으로 먹기 매우 적절한 음식입니다. 찰기가 전혀 없는 인디카종 쌀은 손가락에 끈적하게 달라붙을 일이 없죠. 뭐 인도로 여행 간다고 오른손으로 밥 먹는 연습까지는 할 거 없는 게요. 인도도 서구화되면서 웬만한 식당은 식기를 구비하고 있거든요. 인도는 세계에서 채식주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쇠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도와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무슬림이 공존하는 인도. 고기가 있다면 보통 닭 아니면 염소고기죠. 맥날이나 버거킹에서도 닭고기나 콩고기만 사용한다는. 소고기는 안 먹어도 소똥은 알뜰히 활용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리할 때 소똥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 냄새는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음식에 은은하게 배이긴 한다고. 다행인 건 대체재가 많아져서 요즘엔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하는 인도인들,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설탕에 절여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달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요. 인도는 당뇨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약 1억 명 가까이가 당뇨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래도 인도인의 단맛 사랑은 막을 수 없죠. 대표적인 디저트는 라스굴라와 굴락자문. 먼저 라스굴라. 조리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청을 극도로 제거한 인도식 코티지 치즈 체나. 이걸 동그랗게 뭉치고요, 설탕물에 끓인 후 식히면 완성. 맛은요, 상상 이상의 극강의 단맛. 진한 설탕물에 졸여낸 거라 이가 시릴 정도로 달다고 하는데요. 현지인들도 설탕물을 짜내고 먹거나 우유에 한번 끓여 단맛을 중화한다고 하죠. 식감도 엄청 특이합니다. 씹을 때 뽀득뽀득 소리가 나고요. 잘 부스러지는 스펀지를 먹는 느낌이라고. 이 라스굴라를 시럽에 담그기 전에 튀겨내고 장미 시럽에 졸여낸 게 굴락자문입니다. 라스굴라의 식감에 기름맛이 더해진 상위 호환 버전이라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과 비슷하다고 하죠. 탄생설도 흥미롭습니다. 옛날 옛날 인도의 왕이 잠불이라는 과일을 맛봅니다. 이 과일에 꽂힌 왕, 먹고 남은 씨앗을 심었지만요, 기후가 마땅치 않아 재배에 실패하죠. 이때 왕실의 말단 요리사가 잠불 모양을 본뜬 디저트를 만드는데요, 향긋한 장미 시럽을 듬뿍 뿌려냅니다. 이걸 맛본 왕은 그를 최고의 요리사로 칭하고 이 요리를 굴락자문이라고 불렀죠. 지금도 결혼식 등 축제에서 먹는 명절 음식입니다. 라스굴라와 굴락자문, 혀만 갖다 대도 졸음이 확 달아나는 단맛에 화장품을 연상시키는 장미향까지 더해져서 두 개만 먹어도 힘든데요. 이외에도 치즈를 설탕물에 끓인 후 우유에 담가 먹는 라스말라이, 캐슈넛, 건포도, 우유, 설탕을 응축시킨 카주카텔리, 인도식 꽈배기, 잘레비까지. 보기만 해도 이가 시리네요. 인도 여행 중 인도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 길거리로 가면 됩니다. 현지인들은 길거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바다파브, 일명 뭄바이버거로 불리는데요, 빵을 반으로 갈라 소스를 바른 뒤 감자 패티를 넣은 샌드위치입니다. 비주얼이 화려하다는. 인도를 대표하는 쌀 요리는 비리안입니다. 볶음밥으로 보이지만 고기, 향신료, 사프란을 넣어 쪄낸 음식이죠. 사모사는 감자와 채소, 커리를 버무린 속을 채워 튀겨낸 건데요, 튀김만두와 비슷해서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인도인들이 아침 식사로 가장 즐겨 먹는 건 도사입니다. 인도 남부지방의 전통 요리로 짭짤한 팬케이크 느낌. 양파나 감자 등 여러 재료가 속에 들어가 있고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대로 접어서 먹기도 하죠. 주로 인도식 스프, 다리나 처트니 같은 소스에 곁들여 먹는다고. 도사가 아침 식사라면 주식은 탈리입니다. 인도식 백반으로 불리는 탈리는 접시, 쟁반을 의미합니다. 여러 종류의 커리, 소스, 반찬, 밥과 빵이 한 번에 담겨 나오죠. 이외에도 티밥을 각종 향신료로 버무린 벨뿌리, 야채 튀김, 파코라 등
등 무궁무진한 길거리 음식 세계. 그러나 무턱대고 사 먹다간 황천길 갈 수 있습니다. 인도 길거리 음식은 대부분 손맛에 절여져 있거든요. 한국인의 위장으로는 견디기 힘들어서 극한의 물갈이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 만드는 과정을 보면 배탈이 안 나는 게 신기합니다. 자신들의 강한 면역력의 비결은 손맛이 잔뜩 들어간 음식들에 있다고 할 정도이죠. 이거 정말 먹어도 되나 싶은 음식의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모래 튀김? 네, 소금 아니고 모래 맞습니다. 가열하면 300도로 달궈지는 모래, 과자, 새우, 견과류 등 재료를 넣고 이리저리 휘저으면요 순식간에 부풀어오르고요, 체망에 탈탈 털어 건네주죠. 생각보다 맛은 괜찮은 게 기름에 튀긴 것보다 담백 고소하다고. 문제는 걸러낸다 해도 입자가 너무 고와서 모래들이 입안에서 씹힌다는 건데요. 어디서 온 건지 얼마나 쓴 건지 알 수 없는 모래를 잔뜩 먹게 된다는, 역시 인도 길거리 음식도 남다르네요. 9시 못 사는 한국인들. 인도에는 그 이상의 위험을 자랑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짜이. 중국어 차에서 파생된 단어로 말 그대로 차.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는 게 일상인데요. 짜이가 인도의 물가지수 판단 기준일 정도이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이거 보통 독특한 게 아닙니다. 밀크티에 전통 향신료 마살라를 섞은 거라는. 그래서 향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뜨겁게 마시는 게 국룰. 무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짜이를 들이킵니다. 이 짜이는 황토잔에 제공되는데요. 다 마시면 바닥에 던져서 깨버리면 됩니다. 짜이 집 근처에는 깨진 잔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하죠. 금방 과스러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친환경적이라고. 이렇게 뜨거운 차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여기엔 씁쓸한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19세기 엄청난 양의 차를 소비하던 영국은 인도에서 차를 생산합니다. 물론 오로지 수출을 위한 것. 하지만 공급량이 수요를 넘어서고 재고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요. 발을 동동 구르던 영국 상인들은 인도인들이 차를 마시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죠. 공장 노동자들도 쉬는 시간에 마시도록 했고요. 철도역 근처엔 짜이를 파는 짜이왈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원가 절감을 위해 비싼 찻잎의 양을 줄이려고 인도 전통 향신료인 마살라를 섞었다는. 그런데 웬걸? 이거 제대로 먹힙니다. 강한 향신료 맛은 인도인 입맛에 찰떡이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인기를 끌며 인도 차의 상징이 됐죠. 차에 마살라라니 상상이 안 가네요. 파니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도에서 즐겨 먹는 간식입니다. 한국의 떡볶이, 붕어빵 정도의 느낌으로 흔하게 먹는데요. 한입에 쏙 들어갈 만한 아담한 크기이죠. 봉갈빵처럼 속이 비어있는 이 빵, 이걸 뿌리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병아리콩, 완두콩, 으깬감자, 야채를 버무린 속을 채워넣고요. 소스를 뿌리면 완성. 가격도 초저렴합니다. 대여섯 개에 하나로 300원에서 500원 사이. 이 인기에는 현란한 기술도 한몫하는데요. 손님들이 파니뿌리를 외치면 먼저 잘게 썰린 양 양파가 담겨있는 작은 종이 접시를 나눠줍니다. 이제부터 파니뿌리 타임 스타트. 뿌리를 톡 쳐서 구멍을 뚫고요, 고명을 쏙 집어넣습니다. 커다란 통에 각종 소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자 따윈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소스를 휘젓고 뿌리를 붕덩 담그면 끝. 손이 소스통을 들락날락하는 건 안 비밀. 그릇에 한 개씩 얹어주는 파니뿌리, 처음 줬던 양파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되죠. 물론 먹는 사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빛의 속도로 한 입에 쏙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맛은 어떠냐고요? 뭔가 향신료에 맵고 알싸한 맛까지 더해진 하드코어한 맛입니다. 한입에 쏙 넣을 수 있는 기본형부터 길이가 긴 6인치 파니뿌리까지, 맛집 찾는 재미도 쏠쏠하죠. 하지만 코시국은 파니뿌리도 피해가지 못했으니 전부 영업을 못하자 파니뿌리가 그리워진 인도인들, 파니뿌리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파니뿌리를 쌓아놓고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우승. 한국엔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스굴라도 난리였던 걸 보면 언젠간 유행할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생소해서 비주얼만 보곤 알 수 없는 인도의 음식들. 인도에서 마시는 짜이의 맛은 궁금하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인도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소화기?